오늘 이 자리는 4.16 연대와 4.16 가족협의회가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을 지나가는 걸음이 아닌 기꺼이 머물러준 걸음으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무대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입니다. 시민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약속 콘서트 이 무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4월 16일에 진행될 공식 행사 기역식과 또 문화재 등의 사업비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참 무심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직접 겪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2014년 4월 16일일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건져 올려지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기꺼이 거슬러서 약속하고 기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월호 참사 500일 즈음에 소중한 음반을 만든 이들이 있는데요. 세월호를 기억하는 음악과 시가 담긴 다시 봄이라는 음반입니다. 여러 뮤지션들이 8개월간의 시간 동안 한마음으로 제작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무대 다시 봄 프로젝트 팀 함께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네 아름다운 섬에 한 음악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500일쯤에 음반을 냈던 그 다시봄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한 곡을 더 준비했고요. 한 곡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남산 국악단에서 열리는 다시봄 콘서트에도 참여를 해요. 내일 2시부터 6시까지 긴 시간 동안 공연을 하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꼭 우리에게 중요한 투표 같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투표합시다! 좋겠네.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다시봄 프로젝트에게 큰 박수 보내주실까요? 와~ 감사합니다.